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삼두 운동입니다. 삼두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삼두 운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팔뚝살만 골라서 뺄 수는 없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체중이 감소가 되면 팔뚝살 또한 빠지는 거지 신체 부위에서 팔뚝살만 제거하는 운동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삼두 운동, 이 팔의 바깥쪽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신체 특성상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삼두에 피하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에 살이 조금만 쪄도 팔을 흔들었을 때 팔이 덜렁덜렁 거리고 하죠. 이 삼두 부위에 있는 지방 등의 피하 조직이 퇴화하게 되면 뭉쳐서 셀룰라이트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하 지방이 많이 쌓이는 삼두 쪽 부위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피하 지방이 퇴화하지 않도록 하고 다이어트 시에도 살 처짐이나 셀룰라이트 없는 매끈한 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또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운드 숄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두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두근 수축으로 인해서 우리 어깨는 더 굽어질 수도 있고 삼두근은 우리 등에 있는 견갑에 붙어 있어 견갑에 영향을 주는 근육으로 삼두근의 약화로 견갑의 불안정을 통한 라운드 숄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삼두 운동을 통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라운드 숄더에도 예방이 되니 꼭 해야 하는 팔 운동입니다. 이제 집에서 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삼두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트레이닝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헬스장에 운동할 때보다는 비교적 강도도 낮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요새 저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때 이 버닝크림을 통해서 운동하는 부위에 열감을 주어 운동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두 운동을 하니 이 버닝크림을 삼두 쪽에 바르고 본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팔뚝 전용 부스터 피스를 착용하고 5분 정도가 지나면 바른 부위에 열감이 올라옵니다. 이때 그 부위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오버헤드 익스텐션입니다. 강도는 본인이 15개 정도 할 수 있는 강도로 설정해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는 내 몸과 팔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은 팔을 피면서 후 하고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팔을 구부릴 때는 근육의 텐션이 풀리면 안 됩니다. 근육의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까지 내려주셨다가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헬스장에서 케이블 푸시다운이라 불리는 운동을 케이블 대신 밴드로 해보겠습니다. 문에 걸어둘 곳이 있으시면 밴드를 걸어두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걸어둘 곳이 없다면 밴드 가운데에 수건을 묶어서 문 뒤로 넘겨서 문을 닫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 또한 15개가 가능한 정도로 무게를 설정해주셔서 길이를 앞에 잡을지 뒤에 잡을지 정하고 운동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15개 5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버헤드 익스텐션 5세트, 푸시다운 5세트, 총 10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부스터 피스를 벗어볼게요. 충분한 열감을 통해서 홈트레이닝만으로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것처럼 삼두 부위에 집중이 진짜 잘 됐어요. 다음번에 힙 운동할 때 버닝크림을 힙에다가 바르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10세트만 진행을 해도 삼두가 터질 듯이 펌핑감이 정말 잘 옵니다. 운동 후에는 삼두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삼두 스트레칭은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고개를 뒤로 밀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운동만큼이나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하니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